봉화군이 농사 외에 타 용도 사용이 금지된 절대 농지에 봉화소방서 신축 사업을 허가했다가 경북도 감사에 적발돼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. 지난 2월 봉화군은 봉화읍 농업진흥구역 내 8필지 17,000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구역 해제 조치나 전용협의 없이 일시사용협의만으로 소방서 신축에 동의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봉화군은 뒤늦게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